에픽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궁금해서 모셔봤어요. 싱어송라이터 소울 그리고 따마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에픽카페 청취자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지금 보는 라디오도 네, 열려있으니까요. 손 흔들어 주셔도 좋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따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다 LP 카페 이렇게 첫 방문이신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솔 씨랑 저희 브라운 아이즈 소울 앨범에 함께 해주신 적이 있어서 맞아요. 그때 이제 녹음 때 근데 뵙지를 못했어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처음 솔 씨는 맞아요. 여기서 또 뵙게 돼서 네. 화면에서는 봤는데 네 너무 또 반갑고요. 네. 자 따마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네. 영광입니다. 아유 너무 멋있어요 따마 씨. 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고. 자, 두 분이 함께 오신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같은 소속사예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친하십니까? 네, 그럼요. 네. 친구입니다. 아, 친구. 보니까 93년생 동갑내기네요. 네,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뭐 친구 회사에 들어와서 친구가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친해지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회사에 같은 회사에 저희가 이제 소속되게 되면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같은 소속사면은 이제 작업을 하는 작업실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아, 그리고 또 잘 성격도 네. 되게 좋고 잘 맞고. 잘 맞는구나. 네. 아니, 밖에서 지금 남사친 여사친 유지하기 어렵지 않냐고. 뭐 어려울 게 있나요? 굳이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뭐 전혀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입니다. 네. 0202님께서 저숙성 동굴 보이스 따마 이거 목소리 참 좋죠. 그리고 상콤발랄 깨발 청순 보이스 솔림 두 분 설마 얼레리 꼴레리 아 이런 메시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물어본 거군요. 네. 얼레리 꼴레리 뭔지 알아요? 얼레리 꼴레리 이러잖아요. 맞죠? 예나 지금이나 얼레리 꼴레리는 계속 얼레리 꼴레리구나. 요즘엔 없나? 요즘엔 근데 요즘 애들은 얼레리 꼴레리 할까요? 얼레리 꼴레리 뭔가 둘 사이가 약간 뭔가 이렇게 썸 같은 거 얼레리 꼴레리였잖아요 우리 때. 아 그런 좀 구체적인 그게 있었구나. 아 뭐 사실 이런 걸 누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저도 어렸을 적 생각하면 근데 이게 그 따마 씨도 그렇고 소율 씨 때도 얼레리 꼴레리라는 게 그냥 재밌어요. 친아랑 천아랑 씨가 두 분 노래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지금의 소속사가 또 이렇게 같은데 그 소속사에 들어간 계기는 뭐예요?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희 똑같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지금 있는 회사 전에 그때 옛날 회사였을 때 개코 오빠를 거기서 처음을 만나게 됐는데 다듀에 네. 그러다가 작업을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아메바 컬처에서 저희를 이렇게 하게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아닌데 앞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즘 음악 좋아하는 분들 플레이리스트에 이 두 분의 음악이 꼭 껴 있습니다. 요즘 좀 어때요? 두 분이 느끼기에 반응 피부로 좀 느낍니까? 그래도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뭐 싫어, 그러니까 좀 나쁘게 평가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네 그래도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좀 이렇게 자주 뭐 체크도 좀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어때요? 체크? 저는 막 체크를 막 따로 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오는 반응인데 네. 막 길 지나다니면 얼마나 더 날 알아보나 뭐 이런 걸로 얼마나 알아봐요. 근데 지금 사실 WSG 워너비 때문에 엄청 알아보지 않아요? 맞아요. 그때는 제가 항상 집에서 저희 작업실을 걸어 다니는데 그때 이제 택시 타고 다녀요? 이제 아니 그건 아닌데 걸어 다니는데 확실히 알아보시는 분들이 훨씬 늘었어요. 반응은 좀 어때요? 어떤 반응을 보여요? 딱 알아보면 막 쫓아가서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러고 그럼 막 이렇게 사진 찍어달라 사진 찍어요 막 이렇게 요청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쵸 저는 무조건 다 찍어요. 말 안 하셔도 저는 사진 찍으실래요? 와 너무 좋다. 그런 거 제일 좋아하실 텐데 그렇죠?
아니 뭐 두 분은 기억에 남는 뭐 이렇게 음악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뭐 칭찬 같은 거 뭐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저는 제 목소리가 진짜 이거는 제 목소리가 별로 좋다고 한 번도 느끼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평생 제가 듣고 사는 목소리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진짜 처음에는 목소리 좋다 좋다 해주는 게 진짜 예의상 이렇게 해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예의상인 줄 알았구나. 네네. 근데 계속 이제 그걸 듣다 보니까 아 정말 내가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솔씨 네.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하고요. 두 분 혹시 함께 방송 출연은 같이 좀 해보셨어요? 어때요? 라디오 출연은 그래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방송은 같이 그렇게 많이 출연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메시지로 질문도 주셨는데 4813님께서 서로 첫인상은 어땠나요? 저는 딱 첫인상 있어요. 전 따마 씨의 첫인상? 네, 따마 씨의 첫인상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등치도 엄청 크고 인상도 막 이렇게 찌푸리고 있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반대로 또 따마 씨는 소울 씨가 어땠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서울에서 봤으니까 저는 이 소울 씨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서울 이 깍쟁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네. 저도 약간 좀 무섭다 약간 이렇게 느꼈었어요. 서로 무섭다고 느꼈네요. 그러네. 따마 씨는 그때 뭐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나요? 이렇게 찡그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무섭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때가 한 제 기억으로 한 7년 전, 6년 전 되는데 그때는 막 칙칙했죠. 막 어둡고 칙칙했죠. 제가 무섭다기보다는 막 칙칙했어요. 막 왜 칙칙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세수를 안 했나? 그렇다기보다 막 머리도 막 푸석푸석하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관리도 안 하고 막. 지금 뭐 왜 너무 깔끔하고 막 네. 지금은 제가 앞서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굴에 조금 세팅도 네네네. 2717님께서 근데 본명은 뭔가요? 지금 이름 뜻 너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 본명들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이 소울 따마가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진짜. 저의 본명은요 조정민이고요. 정민 씨. 네 원래는 정민이라는 이름으로 짧게나마 노래를 만들고 했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저도 뭔가 본명으로 가는 것보다 뭔가 멋있는 이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따마라고 친구들이 막 불러줬어요. 그냥. 네네네. 네. 뭐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THAMA라고 만들어가지고 뭐 영어로 These hands are making art 막 이런 뜻도 붙여보고 했는데 결국에 제일 좋은 건 따뜻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따뜻한 마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따마가 따뜻한 마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게 좋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 네. 느낌이 확 다르죠. 갑자기 네, 설명을 씨는 본명이 네, 조정민 씨인데요. 네. 따뜻한 마음의 따마랍니다. 좋은데요. 자, 솔 씨는요? 네, 저의 본명은 이소리이고요. 아, 이소리라서 좀 이름을 그냥 네 이름을 항상 엄마 아빠도 아침에 솔솔 이렇게 많이 부르고 친구들도 그렇게 불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았죠. SOLE 형용사로 이제 유일한 단 하나의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솔로 네 제 이름이랑 최대한 비슷한 걸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두 분의 공통점은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 가족부터 해서 그냥 친근하게 이렇게 불러주던 이름들이 지금 활동 이름이 됐네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별명이죠, 별명. 그러니까요. 자, 두 분의 이게 뭐죠? 아, 그 놀면 뭐하니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소울 하니까 그 소리 맞나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그 예능 놀면 뭐하니 여성 보컬 그룹이죠. WSG 워너비 네 멤버로 얼굴을 많이 알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응이 아주 되게 뜨거웠죠. 네. 계속 네, 거기에 나오면 그냥 계속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뭐 원래 걸어 다닐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타이틀곡 보고 싶었어. 네. 네. 이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맞아요.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막 행사하거나 하면은 꼭 부른답니다. 아니 이렇게 혼자 활동하다가 네. 팀으로 좀 활동해 보니까 좀 어떻게 다르던가요?
저는 확실히 혼자 활동할 때보다 팀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긴장이 되면은 옆에 자꾸 장난을 거니까 그 긴장을 계속 유지할 틈이 없어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긴장을 서로 좀 나눈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덜어진 건데, 네. 아 이게 또 계속하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아니 근데 따마도 이제 크루들이 있는데 팀으로 네네. 활동한 적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크루에는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크루라고 저희가 선언을 한 적이 없긴 한데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우리들이 정하는 거죠. 그냥 아마 외의 사람들 노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친구들인데 막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조지라는 친구도 같이 그런 어울리는 그게 그룹에 있고 네. 뭐 박문치 네. 네, 뭐 그 등등 그리고 뭐 음악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고 막 옷 만드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 기억에는 옛날에 막 파티를 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좋아해 주셔가지고 크루인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주변에 친한 지인들, 뭐 친구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따마 씨랑 솔 씨를 팀으로 아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따마 씨고 솔 씨인지 모르고 그냥 아 이거 너무 좋다 그냥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두 분이었거든요. 그 화제의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너튜브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아마 조회수가 상당할 텐데요. 두 분이 Close to You를 커버한 네. 그게 뭐 어디에서 한 거예요? 한강인가요? 어디 공원 같은 데던데? 네 맞아요. 한강 난지 한강공원. 거기서 이렇게 잔디밭에서 두 분이 이렇게 작은 건반 치면서 앉아서 노래하는 영상이거든요. 아 진짜 되게 좋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 영상을 또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딱 그때 너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본인 채널을? 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커버곡을 항상 하고 싶은 노래들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곡을 하고 싶은데 듀엣으로 해야겠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때 얘가 있어가지고 그 얘가 있어서 네. 그 얘가 하자. 따마죠. 네. 네. 같이 하자 이렇게 네. 돼가지고 바로 갔죠. 그리고 이제 저희 둘이서 뭔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을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당시에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뭔가 세트 같잖아요. 그룹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느낌을 좀 이제 그만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쉬고 있다가 그런 걸 이제 같이 작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그래도 되게 우리를 이렇게 조합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한번 들려드릴 때가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되게 역시나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니 두 분이한 이걸 듣고 아 Close to You가 생각보다 듀엣으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노래였나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또 새롭게 다가왔는데 워낙에 명곡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또 다른 지점으로 다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이분들의 라이브를 그래서 오늘 이 Close to You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자 우리 여기 잠깐 청취자분들도 우리 잠시 공원에 이렇게 오늘 날씨도 좋잖아요. 그래서 한강공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자, 두 분 그러면은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음악 듣는 동안 네 솔과 따마 씨에게 또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도 있으시면 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 사실 두 분 나오신다고 그래서 이 노래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소렌따마 네, Close to You입니다. 'Cause every time you walk by
Together and decided to create a dream come true. So they sprinkle moldus in your hair, a golden starlight in your eyes of blue. Why all the girls in town follow you?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You were born, the angels got together and decided to create a dream come true. So they sprinkle moons in your hair, a golden starlight in your eyes of blu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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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Close to흥얼거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울 그리고 따마의 라이브였습니다. 자, 오늘 깜짝 네, 라디오 버스킹으로 네, 두 분이 오셨는데요. Close to you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죠, 진짜. 3711님은 라디오에서 듣다니 영광이에요. 최애 영상이라고 아침마다 들어요. 다른 데서도 이 곡 라이브 한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까지 해주셨는데요. 라이브 한 적 있으세요, 이거? 네, 저는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합동 콘서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엔딩곡으로 앵콜곡으로 이게 이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아, 이거 앵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송에서는 그럼 처음인 건데 이선우 씨는 두 분 노래 100점 만점에 95점 드리고 싶어요. 왜냐고요? 노래 5점이 없네요. 어허, 와우, 와 새롭다. 저도 이건 처음 들어요. 네. 래퍼 하셔도 되겠는데. 김재영 씨, 와 쏘리다, 진짜 팬이에요. 독보적인 매력적인 보이스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김재혜 씨는 고막 여친 그리고 고막 남친 한강 강바람 생각이 난다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3233님은 소울 놀면 뭐하니에 나오셨을 때 안 놀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라이브도 너무 듣고 싶었어요 하셨는데 네 오늘 뭐 한 곡으로만 끝내지 않으실 거예요 이분들. 네. 서로 음악 취향은 좀 잘 맞는 편이신가 봐요, 그렇죠? 음악 취향이 좀 맞으면서도 달라요. 그렇죠. 완전히 맞는, 맞을 순 없죠. 네, 교집합은 또 있고 교집합은 네. 있고 네. 가수가 돼야겠다는 꿈은 언제 갖게 됐어요, 두 분? 저는 진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수 한다고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기 때부터 항상 애기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언제 네. 때부터 기억이 나요? 제가 딱 진짜 기억 엄청 제가 5살인가? 볼 때 뭐 잡았는지 기억이 나요? 그거는 기억 안 나는데. 아, 그거는 기억이 안 나죠. 네, 항상 노래를 막 아빠가 엄마랑 아빠가 노래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잘하시죠? 네, 잘하세요. 두 분 다 잘하세요. 두 분 다 잘하세요. 네. 아, 어쩔 수 없는 유전자네요. 항상 아빠 차 타고 가면 아빠가 맨날 불렀었어요. 그래서 저 항상 듣고 딱 따라 부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네, 엄마 아빠도 노래를 잘하셨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노래 못하시거든요. 까마 씨는?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넘어가려고요. 그럼. 막 음악이 흐르는 집안에서 자라진 않았는데 네. 저도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좀 다른 게
가수의 꿈이라는 거를 딱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막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 취미처럼 그냥 흘러흘러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서 제가 막 라디오도 하고 있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있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좀 그렇게 하다가 일이 된 케이스예요, 따마 씨는 진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기존 아티스트나 뭐 회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기분이 그럼 어땠어요? 기분이,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그 수장이신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이 먼저 곡을 이제 달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이게 한 방 때려 맞으면은 안 아프잖아요. 뭔가 좀 멍하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안 아파요? 이제 딱, 때리고 싶다. 네. 딱 이제 그 기분이 한 1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뭔가 이렇게 현실감이 조금 없었군요, 오히려. 네네. 그래가지고 돌이켜 보니까 이제 정말 신기하고 행복한 보람찬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다 실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 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뭐. 아니 솔 씨는 또 어릴 때부터 오디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 합창단에도 나가셨어요? 맞아요. 그때 초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엄마가 나가라 해서 나간 것 같아요. 아주 잘하니까. 아니 무슨 노래 불렀는지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아 막 기억이 나는 거 없는데 첫 번째는 아마 동요였고 두 번째 뭔가 하는 게 이제 자유곡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보통 좀 그렇죠. 지정곡도 네. 있고 자유곡 있고 근데 제가 그때 아마 가요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어린 때 아 그 기억은 안 나지만 네네. 아니 뭐 사실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오디션에 뭐 여러 번 참여도 했지만 뭐 아쉽게 뭐 이렇게 생방 직전에 떨어지고 했다고. 맞아요. 그랬어요 솔 씨가. 네 그때 한창 그 몇 년 전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좀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아직도 조금 있지만. 네, 그래서 저도 막 학원을 다녔었는데 친구들이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건데 다 어떻게 생방 전까지 가가지고. 그 친구들이? 아니요, 제가요. 아, 다 전부 보는 것마다. 네. 근데 딱 생방 전에. 네, 근데 저는 그걸로도 엄청 만족했거든요. 그걸로도? 되게 긍정적이네요. 네. 아니, 왜냐면 사실 좀 그런 게 참 반복되고 그러면은 조금 낙담도 하게 되고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냥 거기까지가 좋았어요. 네, 저는 이렇게 내가 올라가는 게 신기했어요. 그냥. 이야, 크게 될 것 같은데요, 솔 씨. 자, 지금 노래가 이게 성시경 씨랑 함께한 그 곡이군요. 자, 이 노래 먼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요. 자, Need You. 외로움조차도 쓸모가 있겠지 이제.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따마씨 그리고 솔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3부 끝곡으로 최근에 4월에 발표한 Need You라는 곡을 성시경씨랑 함께한 솔씨와 함께한 곡을 띄워드렸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성시경씨가 노래 시작하자마자 광고가 나갔어요.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또 저도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성시경씨랑은 또 어떻게 작업하게 됐어요? 솔씨는? 이 노래가 발매되기 한 1년 전부터 있었던 노래였는데 그래요? 네, 계속 제가 녹음을 하고 들으면서 뭔가 피처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성시경 선배님이 딱 생각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다가 개코 오라버니랑 또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개코 오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해드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마도 솔 씨의 목소리나 뭐 곡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뭐 수경 씨도 되게 욕심이 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만나서 같이 어떻게 녹음하셨어요? 같이 녹음하셨나요? 아니면은? 일단 저는 먼저 녹음이 돼 있었고요. 이제 하도 전에 만들어 놓은. 네, 성시경 선배님 녹음을 하실 때 제가 갔죠. 네, 옆에. 어떠셨어요? 그르르. 와, 이거 처음 뵌 거였죠 그때? 네, 처음 뵌 거였죠.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구나 이런 느낌? 오구나. 네. 뮤직비디오도 또 같이 출연하셨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뮤직비디오도 흔쾌히 찍어 먼저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네 잘 찍었습니다. 너무 좋으셨겠네요, 솔 씨. 네. 네. 아 그런데 아까 노래가 다 안 나가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제대로 한번 풀로 탁 들게요. 네.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5916님이 따마씨 아주 묵직한 보컬이 좋아요. 성격은 어떠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본인 성격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제 성격은요. 네.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조심스러움도 많고 수줍음도 좀 있고요. 막 이렇게 생긴 것처럼 막 그렇지 않습니다. 시원시원하지 않습니다. 솔씨가 보는 따마씨의 성격이 어때요? 이 친구는 굉장히 그 무던해요. 저는랑 엄청 반대거든요. 저는 이제 신이 나면 신이 나는 대로 짜증 나면 짜증 나는 대로 기복이 이렇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따마씨는? 이 친구는 진짜 그런 게 없었어요. 이야. 그래서 무던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이렇게 화내는 것도 못 본 적이 없군요. 근데 진짜로. 이야. 네네. 화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화나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냥 계속 이렇게 웃고만 계시거든요. 따마씨 진짜. 자, 정영춘 씨는 라이브 정말 그 어떤 가수보다 역대급이네요. 와, 글을 쓰게 만드네. 두 분 영원히 가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4부에서도 라이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0202님께서 둘이 합과 목소리 하모니는 맞추지만 눈은 맞추지 않네요. 이게 저희 영원한 숙제 같은데 마주치려고 한 명이 보면은 한 명 여기 보고 있고 한 명이 여기 보면 이러고 있고. 아, 좀 그렇죠. 네, 이게 잘 안 맞추시더라고요. 네, 연습을 언제 한번 따로. 그러니까 그런 사이가 아닌데 가끔 이렇게 듀엣곡이라는 거는 이야기가 뭐 사랑 이야기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 그런 거 할 때 좀 마주치려고 하는데 좀 오히려 안 마주쳐줘서 고맙기도 하고 또 이제 맞춰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친구 사이니까 더 어색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오사일사님은 따마님 목소리가 이름처럼 따뜻하다고 왜 따마인지 이제 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네, 따마씨의 네. 라이브를 한번 청해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네. 이제 한 분씩 또 라이브를 각자 해주실 텐데요. 먼저 따마씨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의 따뜻한 목소리를 보여줄 수 없는 곡 같고 약간 좀 되게 러프한 곡인데 오우. 제가 그래도 좀 시도적으로 해보는 안드레아 송이라는 이번에 최근에 나온 싱글 곡입니다. 안드레아 송? 네네네 안드레아 송 가사가 전부 영어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살짝 뭐 미리 귀띔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영어 가사라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이별 노래예요. 이별 노래구나. 네, 이별 노래고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 또 릴체리 래퍼 릴체리님이 피처링을 또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라이브석으로 네, 따마 씨는 이동을 해주세요. 자 본인은 네, 따뜻한 네,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러프한 또 다른 느낌을 우리가 또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안드레아 송, 자 따마의 라이브입니다. Get yourself stylish, like it's payday. Call out a friend, baby, I am playing. No more heartbreaking, I am done with it. Done being stupid, I'm all alone. Get yourself stylish, like it's payday. Call out a friend, baby, I am playing. No more heartbreaking, I am done with it.
done being stupid, I'm all alone. I've been tripping around since you left me. You know I've been thinking about how you just blocked me, baby. I recall you with that craziest outfit that's on fire. Spend it a day myself to buy you a flower. Why you gotta be so cool, discuss about it. Why you gotta be so rude rather than lying. I don't give a damn anymore, by the way. I just want the party to last forever. Get yourself stylish, like it's payday. Call her the friends, baby, I am playing. No more heartbreaking, I am done with it. I'm done being stupid, I'm all alone. Get yourself stylish, like it's payday. Call her the friends, baby, I am playing. No more heartbreaking, I'm done with it. I'm done being stupid, I'm all alone. You're the one who's been kind to my soul, yeah. But you're the one who's been blind to my love, yeah. Don't wanna be shaken up by you. I wanna get over all my love, I'ma throw it away, yeah. Roll down the windows and forget you. I'm done, and I'm done without you. But I'll let you go. Sing is bumpy, yeah. More down, I don't know, dialogue. Ain't no damn in distress. Get it on, my ball of demons activate. I fight them every day, now that's a dull line. I do my dance. Get yourself stylish, like it's payday. Call her the friends, baby, I am playing. No more heartbreaking, I am done with it. I'm done being stupid, I'm all alone. Get yourself stylish, like it's payday. Call her the friends, baby, I am playing. No more heartbreaking, I am done with it. I'm being stupid, I'm all alone, my baby, oh. Tama의 라이브였습니다. 라이브였습니다. 안드레아 송 듣고 오셨어요. 뭐 따뜻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따뜻하게 들리는데. 정미정 씨는 설거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귀가 쫑긋해졌다고 하셨고, 양고은 씨는 음악이 지금 날씨에 딱이에요. 창밖 보면서 들었어요. 장혜진 씨가 러프한 노래라더니 스무스하고 휴양지 느낌이 나네요. 여기 용과 주스 한 잔이요. 용과 주스. 감사합니다. 진짜 묘하게 진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휴양지 느낌, 뭐 약간 트로피컬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나는데, 뭐 본인은 좀 되게 러프할 거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힙합 비트 같은 느낌이니까 더 컨트리 사운드 같은 기타 리프도 있고, 네. 하니까 뭔가 좀 더 러프한 이미지가 전 떠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초희라는 분께서는 따마 너무 심각해 보이심, 긴장? 이분은 왠지 뭐 아시는 분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팬이신가?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면 제가 좀 긴장을 했는데. 긴장하셨어요? 제가, 네, 네. 원래 잘 안 하거든요. 되게 무덤덤하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긴장이 됩니다. 아, 엘피 카페 팬이라고요? 정엽 선배님의 팬입니다. 저 일집, 아이고. CD도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아, 이런 얘기 처음부터 해주셨어야죠. 아, 그럼 제가 특별하게 더 잘해드렸을 거고요. 아,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평소에 되게 여유 있는 모습이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진짜 왠지 좀 긴장하셨다고는 하지만 왠지 좀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잘, 네, 뭔가 이렇게 녹아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리고 두 분 유튜브 하시죠? 아, 너튜브? 맞습니다. 네, 채널 두 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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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시면은 거의 한 명씩 늘었을 거예요. 제가 구독을 눌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아, 지금 뭐 너튜브 얘기, 뭐 채널 얘기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 또 솔 씨의 라이브를 또 바로 한번, 네, 청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이 곡은 제가 작년에 냈었던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 오래오래라는 곡인데요. 네. 내용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다,
이런 오래오래 사랑하자 이런 오래오래 내용의 사랑하자. 곡입니다. 네, 자 소희 씨 라이브석으로 또 이동해 주십시오. 자 우리 소희 씨의 라이브를 바로 또 청해서 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라디오 버스킹 네, 가수 소희 씨와 가수 따마 씨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으면 오래오래 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를 나인 지났잖아 uh-huh. 자유롭게 활활 날아가고 싶어 노래를 불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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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t me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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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사랑을 노래할래 내 마음을 다해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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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이 꿈속을 벗어날래 내 맘대로 할래 baby 오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래 Yeah,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uh-huh. Are you down? Baby, are you down, down? 어색하지 환상 같은 그런 story Help me out, 소리도 질러봤지 Take your time, 이젠 우린 알잖니 사랑 그건 멀리 돌아가지 않아 Yeah, 사랑 하나에 모든 걸 감당하잖아 싶은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래 Yeah,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uh-huh. 싶은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래 Yeah,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uh-huh. 마지막에 네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네, 빨려들 것 같은 네, 느낌의 효과였습니다. 네, 소희 씨가 이렇게 노래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제스처를 해주셨는데 여기 뭐 아무도 없어가지고 조금 무색하셨을 것 같은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자, 5810님이 솔의 모든 노래가 제 최애 플레이리스트지만 이 노래 정말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0009님은 보라로 보는데 정말 사랑스럽게 노래하시네요. 율동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통통 튀죠. 솔씨. 석인숙씨 두 분 덕분에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늘 응원한다고 메시지 주셨고요. 박윤미씨는 한 명 아니고 두 명 늘었을 거예요. 저도 옆 뒤따라서 가서 보고 구독 좋아요 누를 거예요 하셨는데 네. 지금 요즘도 두 분 채널에 계속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계세요? 네, 저도 간간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멈추지 않을 생각이에요? 네. 다양한 걸 뭐 이렇게 브이로그처럼도 올리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 너튜브를 딱 팬들을 못 만날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너무 이제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네,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네, 재미도 있고. 아무래도 소시를 좋아하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겠죠, 그렇죠? 좋아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또 약간 어떤 컨텐츠를 좀 올릴 생각이에요? 계획하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노래가 있거든요. 간간이 하고 싶은 노래를 한 번씩 올리는데. 미리 여기다가 공표해 주세요. 그럼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려워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힌트 없나요? 어떤 노래인지? 없습니다. 밀당을 하시네. 네. 따마 씨는 보니까 계속 또 그 본인의 작업물만 올리고 있고, 따마 씨는 또 다른 걸 올릴 계획은 없어요? 저도 이제 뭔가 저의 생각들을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좋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카메라를 자꾸 이렇게 갖고서 뭘 이렇게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게 사실 너튜브 크리에이터의 삶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보통의 노력으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텐데, 사실 원래 LP 카페가 여러분들의 뭐 추천곡, LP 추천곡도 원래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따마 씨가 또 LP를 데뷔 앨범을 LP로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의 네. 첫 앨범. 언제 낸 LP였죠? 왜 또 LP로 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2021년에 제가 첫 정규 앨범을 냈거든요. 네. 9월 달에.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막 요즘 트렌디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제가 90년대 그리고 80년대 때 들었던 소울 음악들을 좀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만든 앨범이라서 네. 좀 표지도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좀 흑백이거든요. 네. 앨범 커버도. 그래가지고 LP를 만들어 보기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되게 좋게 들어주셔가지고 다 팔렸습니다. 다 팔렸어요. 마지막에 또 다 팔렸다고 자랑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중에 그 LP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곡을 이따 오늘 끝곡으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앞으로 뭐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두 분. 저는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나 그런 것도 열심히 할 거고, 또 다른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힌트는 없이 계속 기다려 달라 그러니까 이거 우린 뭐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기다려야죠. 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 응원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따마 씨는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집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또 이렇게 싱글 같은 것도 들려드리면서 저도 공연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팬들은 또 객석에서 무대에 계신 우리 소울과 따마를 보기를 다 원하실 테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깜짝으로 또 라디오 버스킹으로 한번 모셔봤는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또 라이브까지 선물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또 저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울 그리고 따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에러.